익히 아시는 바대로 일본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자연재해가 겹칠 예정이라고 하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외신들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하는 일본 지진 소식 정리해보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의 이번 지진은 치명적이었던 2011년 쓰나미의 기억을 되살린다 보도했습니다. 토요일 자정 직전에 진도 7.3의 지진이 발생하여 벽이 무너 창문이 부서지기도 했으며 진원지에서 가장 가까운 후쿠시마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100명이 넘는 이들이 부상을 당하였다는 기사는 이번 지진이 2011년 대지진의 여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도쿄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이와키 지역의 뒷골목에서 자신의 바를 운영하는 한 시민은 우리는 팬데믹에 휩싸여 매장을 재개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까지 발생하였다 라고 말하는 현지의 반응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대해 2011년 3월 11일에 쓰나미를 일으켜 일본 동북부의 넓은 지역에서 거의 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의 피해를 일으켰던 진도 9.0의 지진의 여진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 여진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고 경고하면서 며칠 안에 또 다른 여진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NHK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포함한 최소 121명의 부상자가 나왔으며 사망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는데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재해가 닥쳐오고 있다는 기사는 지진 피해 지역에 폭우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반이 약화되어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라는 경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저기압의 영향으로 15일에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풍우의 우려가 있으며 현재 지진으로 인해 지반이 느슨해진 상황이라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토사재해 경계경보의 발표 기준을 인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 160mm의 물이 누출되었지만 위험은 없다고 보도했다는데요. 일본 정부의 발표.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현재 지진으로 인해 정전, 단수, 신칸센 정지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이번 지진은 일본 지진 강도로 상위 6위에 랭크되는 강도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현재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도쿄에 인접한 치바현, 가나가와현, 그리고 사이타마현 등의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지진은 도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느껴졌다면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경계를 늦추지 않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 라는 스가 총리의 말과 함께 향후 7일간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에 지상자위대를 파견 요청했으며 이는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함이라는데요.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은 계속해서 상수도 문제를 겪고 있으며 약 5천 가구가 상수도 공급 감축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기사는 고속도로 또한 산사태로 문제를 겪고 있는 구간이 있어 인터체인지를 폐쇄한 지역도 있고 철도 역시 피해 복구 중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이 지진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지진으로 인한 해일, 쓰나미일 텐데요. 산케이는 지진조사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쿄대 명예교수인 히라타 나오시의 경고 코멘트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이 길이 40km의 남북 방향으로 성장한 단층이라는 나오시 교수는 진원 단층이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수직 방향으로 어긋나는 역단층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현재 조사위는 일주일 정도 안에 최대 진도 6강 정도의 지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땅이 크게 갈라지거나 대규모 산사태도 가능한 수준이며 사람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본이 매우 긴장을 하는 부분인 이 쓰나미 부분에 대해 히라타 나오시 위원장은 판의 경계와 내부 모두 강한 흔들림이 발생하여 높은 쓰나미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라고 경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BBC는 일본 지진 재해 기념일이 몇 주 지나 강력한 지진이 또 일어났다면서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없다는 가토 내각 장관의 말을 전하였는데요.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오나가와 원전과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에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 관계자들은 이상이 없다고 안심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해안에 사는 많은 주민
주민들은 집에서 대피하여 더 높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왜 정부 말을 안 믿을까요? 신기하네요. 그 이유는 이렇답니다. 기사는 한 50세 남성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대피한 이유에 대해 비록 사람들이 쓰나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난 10년 전에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배웠고 그것이 내가 대피한 이유다 라고 이야기했다네요. 실제 10년 전 엄청난 일을 겪어본 트라우마를 가진 시민들이 정부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그 말을 믿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일본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 제가 만약 일본 시민이라도 아니 뭐 예,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CNN의 경우 이번 지진을 올림픽과 연관시켜 보도하였는데요. 기사는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의 시작 지점에서 일어난 이 지진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 처한 최근의 위기일 뿐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10년 전 핵 재앙이 있었으나 이번 올림픽에 성화봉송 예정지로 선정되었던 후쿠시마가 또 한 번 강력한 지진에 흔들렸으며 이 지역의 사람들은 10년 전에 있었던 재난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다면서 이번 지진은 2020년 도쿄올림픽이 겪은 좌절 중 가장 최근의 것일 뿐이라는데요. 2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국립경기장을 지었는데 올림픽 로고가 표절로 폐기가 되었던 것에서 부터 팬데믹으로 이미 올림픽은 1년이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위원장의 사임까지 이어졌고 계속하여 실행 계획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도쿄올림픽은 좌절감에 휩싸인 와중에 이제는 이렇게 지진까지 겹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일본 내에서는 이상한 점이 또 하나 등장했습니다. 아소다로 부총리의 말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시민의식을 가졌다는 일본에서 절대 일어날 리가 없을 문제인데요. 나라에 지진이라는 위기가 닥치자 온갖 루머와 차별 발언 등이 시민들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마이니치는 현재 지진이 터지고 난 후 차별 발언이나 루머, 불확실한 정보가 트위터나 유튜브 등에 난무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재해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라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예시로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에도 유언비어를 계기로 한반도 출신들에 대한 학살이 일어난 바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당시에 비해 지금은 정보의 확산 속도가 현격히 빠른 데다가 지금의 일본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성 정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려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지진 직후 조선인과 흑인 등이 우물에 독을 뿌렸다는 차별 발언의 트윗이 돌고 있다면서 이는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던졌다는 유언비어가 돌았던 것을 본뜻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네, 정확히 들으신 것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에 일본에서 이런 말이 돈다는데요. 그리고 이번 지진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인공적으로 일으킨 지진이라고 하는 황당한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비밀리에 지하 핵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최근 대규모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유언비어의 확산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며 실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외국인들의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말을 무려 일본 국민의 80% 이상이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얼마 전인 2018년 서일본 호우 당시에도 화재 현장에 중국인, 한국인, 제1조선인들이 도둑질을 한다는 유언비어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걸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일본 내에서 도둑의 테러범의 범죄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비단 일본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미친놈이 가득하기에 거짓 루머를 퍼뜨리는 자들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허나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무려 8알에 달한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데요. 일본의 재난에 대해 인도주의적으로 비난을 하지 말자는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도울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도발적인 혹은 적대적인 국가이며 지금 이 순간에 일본의 시민의식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딱 그냥 정부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남아 잘 살아남으라, 잘 해결하길 바란다 라는 외교 멘트, 그 이상은 필요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일본은 스스로 알아서 잘 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하면 아마 동정한다고 오히려 펄떡 뛸지도 모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재난 대비를 잘한다고 자화자찬하는 국가이기에 일본 전문가의 말처럼 혹여나 쓰나미가 오거나 더 큰 여진이 와도 우리 아니라도 얼마든지 잘 알아서 할 것이니 굳이 우리가 좋은 소리도 못 들어가며 성인의 모습을 선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일본에 계신 교민분들 지진 피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온갖 말도 안 되는 루머를 실제로 믿는다는 그 뛰어난 일본 시민들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